강원랜드가 루지 썰매 시설을 조성하다 안전 문제로 중단한 지 3년째입니다. 사업 재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폐막을 사흘 앞둔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당초 목표했던 누적 관람객 132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열린 전국 체육대회가 폐막했습니다. 수영 간판 황선우 선수는 전국체전 역사상 최초로 3회 연속 MVP에 선정됐습니다. 강원FC가 강등권 탈출을 위한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합니다. 선수들은 공격 축구를, 팬들은 열띤 응원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랜드가 가족형 관광 체험 시설인 무동력 썰매 루지 시설을 조성하던 중 비탈면에서 균열이 발생해 3년째 공사가 멈춰섰습니다. 폐석을 쌓아놓은 야산에서 땅 밀림 현상이 발생하며 생긴 균열인데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 재개 여부마저 불투명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랜드 워터파크 아래 산비탈에 구불구불한 길이 뚫려 있습니다. 워터파크와 아래 역사문화공원을 관광코스로 연결하겠다며 리프트 시설과 루지 체험 코스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공사는 1년여 만에 멈췄고 아직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루지 공사장에서 가까운 산비탈에 이렇게 폭 50cm가량의 균열이 발생해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 나서 감사를 벌였는데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시공해 리프트 기초 구조물 침하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랜드가 전문 학회에 의뢰한 결과 루지 트랙 주변 비탈면이 당초 추정한 설계와 달리 흙과 돌이 섞여 연약한 지반인 붕적층이었고 언덕 주차장 밑에 쌓인 폐석 하중을 지탱하던 땅을 깎아 루지 트랙을 조성하다 보니 땅 밀림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지 사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반 조사와 균열 조사 그리고 개측 관리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 사업에 대한 어떤 진행 여부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결정에 따라서. 루지 공사비는 200억여 원이고 공사는 막바지 단계입니다. 안정성 검사에 따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정되는데 만약 보강 공사를 한다면 최대 50억여 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합니다. 안전에 직결되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158억 정도의 돈을 그대로 투입해서 이것이 손해를 볼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복원 비용이나 나중에 보강 공사 비용 등을 포함하면 안정성 검사 결과는 연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며 사전 점검이 부족하다 보니 중단이냐 공사비 증액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일주일 동안 전국 최정상급 선수들이 열전을 벌였던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강원 선수단은 금메달 59개와 은메달 72개, 동메달 86개를 가져오면서 종합순위 12위를 기록했는데요. 전라남도에서 펼쳐진 강원 선수들의 활약을 김도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작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일제히 몸을 뒤로 날립니다. 남자 혼계형 400m에 출전한 강원 첫 번째 주자 송임규 선수. 처음부터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이어 최동열 양재훈 선수는 상대 팀들과 격차를 더 크게 벌렸고 마지막 주자인 황선우 선수가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습니다. 황선우는 3분 36초 5라는 대회 신기록과 함께 이번 대회 다섯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수영 간판 스타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번 대회도 최우수 선수를 차지해 최초 3회 연속 전국체전 MVP라는 역사도 새로 썼습니다. 한 달 뒤에 있는 국가대표 선발을 잘 마무리하는 거고 또 이제 내년에 또 메이저 대회 세계선수권 그리고 가장 큰 무대 올림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정말 저의 큰 꿈의 무대를 가기 위해 정말 황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이혜인 선수가 이끌어 전국체전 우승을 차지한 여자 펜싱 에페 단체팀도 다음 목표는 국가대표 선발입니다. 모두 다 국가대표가 되는 게 목표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파리올림픽 출전해서 좋은 성적 거두는 게 대회 마지막 날 핸드볼과 수구, 야구 등 단체전 5개 팀이 결승에 올랐습니다.
준우승에 그쳤던 지난해와 다르게 삼척시청 여자 핸드볼팀은 올해는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아쉬움을 서력했습니다. 남자 일반부 수구도 결승에서 전남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승에 오른 강릉고 야구는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고 여자 고등부 핸드볼과 남자 고등부 수구도 2위에 그쳤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이번 대회가 개인 종목은 선전했지만 단체 종목에서 부진해 목표했던 종합순위 9위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영과 역도, 자전거, 에어로빅 등 일부 종목에 집중된 메달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제 단체 종목에 좀 집중적으로 에리트 선수를 육성하지 않으면은 10위권 내에 들어가기가. 일주일 동안 불타오르던 성화는 꺼졌고 선수들은 종목별로 펼쳐질 국가대표 선발전을 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전라남도에서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이어지고 내년 전국체전은 경남 김해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도길입니다. 2023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누적 관람객이 당초 목표한 13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에 따르면 개막 28일째인 오늘 오전 11시 기준 누적 관람객이 132만 279명을 넘었고 132만 번째 관람객에게는 선물이 증정됐습니다. 주 행사장 방문객은 57만 4천여 명, 4개 시군 부행사장은 74만 5천여 명이 방문했고 일반 관람객이 80%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밤새 주 행사장의 강풍으로 시설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개장 전 긴급 복구를 통해 정상 운영됐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가 오늘 공고됐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12월 28일까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해 사업 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15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해 신청 자격을 주고 별도의 가점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동해 ECT는 2018년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 수용 재결 공탁금을 미납해 지난 8월 지정 취소됐습니다. 강원FC가 1부 리그 잔류 여부를 놓고 오는 22일부터 하위 팀들과 모두 5경기를 치릅니다. 올 시즌 남은 경기에서 강원FC가 2부 리그로의 강등을 피하려면 어떤 점을 집중해야 할까요?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강릉 강남 축구공원 강원FC의 미드필더 이승원 선수가 힘차게 그라운드를 질주합니다. 곧이어 방향을 전환하며 다가오는 수비수를 가볍게 제친 뒤 슛을 날립니다. 강원FC가 1부 리그 잔류 여부를 결정할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같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이제 더 똘똘 잘 뭉치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강원FC가 정규라운드 33경기에서 거둔 성적은 4승 13무 15패, 현재 리그 1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원이 앞으로 7일 5경기를 통해 2부 리그 강등을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9위 안으로 올라서면 1부 리그 잔류가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10위나 11위를 차지하면 2부 리그 상위 팀과 치를 승강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이겨야 합니다. 12위는 2부 리그로 자동 강등됩니다.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이 0.76으로 1부 리그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약한 공격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선수들은 파이널 라운드에서 공격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앞선에 있는 선수들 컨디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득점이 정규 라운드보다는 조금 더 터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에이스 김대원 선수나 외국인 용병 등이 전천으로 활약해야 일부 잔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경기력을 보면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 선수들의 활약이 조금 명확하게 그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전달이 되면 저는 그 10위까지도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팬들은 원정과 홈 상관없이 남은 5경기에서 아낌없는 응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더 열심히 응원할 거고요. 그에 맞게 우리 선수들은 더 열심히 뛰어서 꼭 살아남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2021년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간 끝에 극적으로 1부에 잔류한 강원FC. 올해는 파이널 라운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1부 잔류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예향의 도시 강릉시가 이번 주를 한복 문화주간으로 정하고 한복을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한복을 바르게 입는 방법을 배우고 청년들은 전통 성년례도 체험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릉 도심에 위치한 강릉 한복문화창작소. 젊은 청년부터 나이 지긋한 여성까지 30여 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시대별 한복의 특징과 한복을 바르게 입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입어보기도 합니다. 한복은 저희는 늘 가까이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그런데 오늘 막상 이렇게 또 자세하게 알고 입으니까 좀 더 친밀감이 갑니다. 네. 우리 민족의 얼을 담고 있는 한복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입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어떻게 옷을 입고 행동해야 되는지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뤘는데 모두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한복을 자주 입고 또 바르게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릉 대도읍 관할을 내려보는 누각, 의운루에 20대 초반 청년들이 한복을 갖춰 입고 모였습니다. 조선시대 유교의 관혼상제, 즉 일생 동안 행하는 네 번의 의식 가운데 어른이 됐다는 의미로 가장 먼저 치르는 전통 성년예를 재현한 겁니다. 너의 고동을 신중하게 하고 너의 품성을 잘 닦아서 건강하게 오래 살며 길이길이 복을 받도록 하여라. 성년예를 경험한 청년들은 사뭇 어른이 된다는 책임감의 무게를 느낍니다. 축사도 해주시고 이름에 맞는 호도 지어주셔서 뜻깊고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 부모님께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하면서 점점 더 떨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짜 제가 그 시대의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어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년예인 관례를 마치면 남성은 상투를 틀어 갓을 쓰고 여성은 쪽을 찌고 비녀를 꽂습니다. 몸도 마음도 성인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아, 성년이 되는 게 이런 의무감도 우리한테 주어지는구나.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도 일깨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복문화주간 행사는 오는 22일까지 강릉 대도읍 관하와 강릉 한복문화창작소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도내 학교 급식 식재료가 불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청이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의원이 제기한 냉동 냉장 식재료 상온 보관 등 부실 관리 의혹에 대해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이 제기했던 불법 하청 의혹에 대해서는 영상에 나온 업체는 납품업체가 아니라 물류기업으로 확인됐다며 물류기업은 도교육청 관리 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올 한해 속초항에 입항하기로 계획된 6차례 크루즈 가운데 마지막인 8만 2천 톤급 웨스테르담호가 오는 21일 속초항에 입항합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전장 285m의 미국 국적 크루즈 웨스테르담호는 21일 오전 8시쯤 속초항으로 들어오며 승객 1,902명과 승무원 800명 등 모두 2,702명이 탑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강원자치도와 속초시, 강원관광재단은 웨스테르담호의 첫 입항을 축하하기 위해 속초 사자놀이 등 전통 공연과 팝업 스토어, 속초 관광수산시장과 세계 산림엑스포 관람 등의 관광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으로 의료진이 몰리며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휴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삼척의료원은 3개 과가 휴진이고 근로복지공단 소속 태백병원은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 녹색당은 지난 13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최종 결재했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